장금아, 할미가 귤 사왔다. 귤 먹어라. 어머나, 요즘 귤이 제철이라 싱싱하네요. 가격도 싸더라. 할머니, 귤이 골다공증에 좋은 거 아세요? 뭐? 귤이 골다공증에 좋다고? 네, 특히 중년 여성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. 일본 과수연구소와 하마마스 의과대가 연구한 결과 폐경기 여성이 귤을 매일 4개씩 먹으면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92% 낮아진다고 해요. 92%나? 네, 그게 바로 귤 속에 들어있는 베타크립토잔틴 때문이에요. 베타모식이? 베타크립토잔틴은 귤 속에 오렌지보다 45배, 레몬보다 160배나 들어있어요. 어메, 귤고놈, 겉보기보다 땡땡한 놈이구나. 특히 귤 껍질에 5배나 들어있어서 귤은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. 예끼, 윤서가, 귤을 어찌 껍질째 먹냐? 헤, 제가 그래서 귤을 껍질째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귤을 껍질째 먹는 방법이 있다고? 네, 바로 귤청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. 아하, 귤청? 귤청을 만들어 먹으면 영양분의 흡수율도 더 높일 수 있어요. 이야, 귤 껍질에 5배가 들어있는데 흡수율까지 높이면 귤 5개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겠구나. 네, 맞아요. 어메, 그럼 귤청 만드는 방법 빨리빨리 한번 말해보거라. 할미도 만들어 먹게. 첫 번째, 껍질을 깨끗이 씻는 법 알려드릴게요. 그래, 껍질에 농약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하지.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탄 물에 귤을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셨다가 깨끗이 씻어주세요.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헹궈주시면 농약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. 오호라,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는구나. 두 번째, 꿀이나 설탕을 적게 넣을 수 있도록 귤의 단맛을 늘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귤의 단맛을 늘린다고? 네, 귤이 터지지 않도록 꼭지 부분을 제거한 뒤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주세요. 귤을 전자레인지에 돌려? 그럼 귤 속 신맛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단맛이 늘어나요. 거참 신기하구나. 세 번째, 귤과 함께 생강을 추가해서 믹서기로 갈아주세요. 생강? 네,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귤 껍질의 헤스페리딘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만나 뼈의 노화를 막아주는 힘이 배가 돼요. 뼈에 따블로 좋겠구나. 네, 네 번째, 귤과 꿀을 5:1 비율로 넣어 섞어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돌려 단맛을 증가시켰으니 꿀을 5분의 1만 넣어도 되는구나. 네, 맞아요. 그리고 마지막 실온에서 2일간 숙성한 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돼요. 만드는 법도 간단하구나. 자, 이제 매일 뜨거운 물 300ml에 귤청 2, 3큰술을 타서 귤청차를 만들어 드시면 골다공증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. 이야, 골다공증에 좋은 귤청차 정말 맛나겄다. 자, 그럼 우리 빨리 귤청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. 좋아요, 할머니.